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4회차 이제 소방관계 법규 이제 기출 해설을 하는데요. 다른 회차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좀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규 문제가 7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13개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보면 상급 난이도가 2개, 중급이 4개, 그 다음에 요게 14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보다는 이제 조금 수월한 내용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개 중에 뭐 생소한 내용도 있죠. 물론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2개, 많게는 한 4문제 정도가 처음 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늘 시험 보시면 항상 머릿속에 남는 건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 때문에 뭐 점수가 안 나왔다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은 가끔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죠. 늘 봐왔던 내가 아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맞췄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다 생각하셨냐면 나왔던 문제를 얼마큼 내가 잘 맞출 것인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인데요 다음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의 자체 소방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보면 다량의 우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 우연물, 이 대통령령은 어디냐면 우연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에 따라 자체 소방대를 수체된다. 그럼 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라는 것은 사류 위험을 취급하는 제조소다. 제조소도 있고 일반 취급소도 있어요. 있고요. 그렇죠? 1번,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의 이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사류 위험물의 대수량이 합의 지정상의 3,000배 이상을 얘기한다. 자체 소방대. 자, 요것도 중요하죠. 3,000배도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자, 다 맞아요. 자, 4번.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한다. 요거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도 추가가 됐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 자, 요것도 적어 놓으세요. 5개 탱크 저장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조소, 일반 취급소,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자 보시면 되고, 보일러 관련된 거는 제외한다. 자, 42번 볼게요. 자, 42번도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될 자동화 참설비 설치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단 광전식 불량 감지기 설치는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뭐 우리 자동화재 탐지설비 같잖아요. 600제곱미터 이하라 하고 한 면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라. 50m, 그죠? 이거 만족해야 돼. 자, 단 광전식 불량 감지기는 100m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그밖에 공작물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은 600에 50이 됩니다. 그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43번.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소방시설 공사법령상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등록 기준 및 영업범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첫 번째.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이다. 법인, 그 다음에 개인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에 1억 이상, 법인은 자본금이 1억 이상. 금액이 둘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주인력은 최소 1명, 주인력.
그러니까 뭐 소방기술사나 아니면 소방분야 전기기사, 그죠? 그 다음에 기계이사 한 명 이상, 그리고 보조기술력은 이제 두 명이 됩니다.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다. 그래서 주인력 하나하고 보조인력 두 명이 있으면 전문공사업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답은 3번이고요. 영업 범위는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전 분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44번이요. 44번 뭡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기억하세요. 내용 보면 소화기울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면적은 연면적이 얼마다? 이제 33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니까 노유자 시설, 예를 들면 뭐 자, 어린이집, 그렇죠? 어린이들이 얘를 갖다 이 소화기를 들려면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대신에 던질 수 있는 거를 두어라 했는데, 던질 수 있는 거. 투척용 소화용구인데 이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내게요. 그래서 33의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반복, 그러니까 이거 33은 알았는데 뒤에 있는 것이 교재, 우리 교재는 빠졌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33하고 요 2분의 1 이런 것들은 기억을 같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 2, 3이죠. 1, 2, 3. 1, 2, 3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소화기 나오면 아셨죠? 다시 나올 수 있어요.